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되자 북한이 다시 미사일 도발에 나설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미일 당국은 동시다발적으로 독자 대북제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윤동빈 기자입니다. 북한이 조만간 미사일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북한은 유엔 제재안이 나올 때마다 예외 없이 미사일 도발을 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후반에도 미사일 도발을 준비했었다고 대북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연평도 포격 6주기를 맞아 발사를 위해 원산으로 향하던 미사일 수송 열차가 고원역에서 소속 부대로 되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김정은이 남한의 혼란 상황을 고려해 도발을 중지시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남한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을 벌리고 있으니까 그 상황을 미사일을 쏨으로써 이렇게 도와주면 안 된다.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에 따라 우리 정부는 내일 대북 독자 제재 방안을 발표합니다. 금융, 해운, 무역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미국과 일본 정부도 자체 제재안을 함께 밝힐 예정입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독자 제재는 안보리 제재보다 한 걸음 더 나간 것이라며 북한에 더 아플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